연습 문제입니다. 첫 번째 것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싱글 라인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다 디스트럭처링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. 두 번째 것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타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밑에 있는 것을 이것을 각각의 엘리먼트를 각각의 이렇게 오브젝트로 전환을 하는 거죠. 이때는 맵 헬퍼 메서드를 써서 하셔야 됩니다. 자, 맵 외에 다른 거라도 뭐 헬퍼 메서드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맵이나 이런 뭐 기타 어레이 헬퍼 메서드를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배웠던 디스트럭처링 기법만 이용을 해서 뭔가를 입력받았을 때 따블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. 그렇죠? 지금은 숫자가 세 개만 있습니다만 세 개가 있던 네 개가 있던 다섯 개가 있던 상관없이 똑같이 아웃풋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보라는 것이 연습 문제입니다.